진영 씨 보면 가끔 그런 생각해요. 나쁜 사람도 없고 죽음 같은 거 안 볼 수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은데. 매일 여기서 자기 죽음을 보는 건가?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목걸이를 봤는데요. 단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던 애가 법을 어기고 집착하고 과잉 보호하는 이유는 A boy was crying until he got tired But they always came on time The shining stars don't twinkle anymore 그래서 너무 불안해요 걱정 말아요 난 태평 씨 옆에 꼭 붙어 있을 거니까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? 왜 하필 신은 하고 많은 능력 중에 죽음을 보는 능력을 줬을까? 네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잃어봐. 그럼 너도 알게 될 거야. 희귀한 능력을 持つ 고독한 청년 김태표.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죽음 직전의 순간을 본다. 경찰이다! 내려! 아르 지켄을 기카케니 대았다 조세이 케이지 소준영 안 보여요. 그 여자 죽으면 안 보인다니까요.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고 설렜다. 도쿄 오나지쿠시에 오키다 조시고생 실소 지켄 20년 전 조필투의 살해 방법을 정확하게 루퍼냈어요. 아니 근데 왜 영시의 살인마예요? 유전자 감정서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야. 뭐가 잘못된 거지?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름 매장해?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. 내 의견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. 바꿀 수 있다는 거 내가 보여줄게요. 지켄을 두 사람의 앞에 나타나는 나조메이타 가이보. 이분은 내가 전에 말했던 김태평 씨. 네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잃어봐. 20년 전에 봤던 그 사람이요. 경찰들 앞에서 자살할 거야.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건가? 피해자들, 조피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. 피해자는 안 돼. 공지가 돌기 일보 직전이거든요.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! 곧 보게 될 테니까 매일 여기서 자기 죽음을 보는 건가? 선생님은 준혁 씨 죽음이 왜 안 보이는지 알고 계셨어요. 반드시 살려야 해. 어떻게든 지켜야 돼.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? 소레소레의 과거가 つながる 時 아키라가 となる 衝撃の 진실.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목걸이를 봤는데 당신 한 사람한테만 내가 왜 이렇게 죽는지 이해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. 당신을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. 안 돼! The Game 午前0時 愛のレクイエム